예, 지난번에 봤던 어마무시한 자전거, 피자전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문제작에서 만드셨네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스탠으로. 네,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이게 72V라고 합니다. 오, 빠질 뻔했어요. 72V 배터리고요.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여기 비밀스 들어있네. 근데 크기를 보니까 이거 72V로 했다고요? 미친 짓이죠? 삽질하신 거예요. 이 용량으로 72V 못 돌려요. 제대로 못 뽑아내요. 출력 하나도. 기껏해야 50V 정도 출력 나옵니다. 최소 2배는 붙여야 자기 출력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너무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적어요. 이런 배터리도 빨리 죽어요. 힘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배터리 그리고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뚫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예, 그렇죠. 펼쳐야겠죠? 이렇게 뚫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제일 위에 안장을 쓰셨는데, 예, 이거는 폐기하겠습니다. 또 안장봉도 흔들리네. 진짜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십니까? 어차피 초보들이 만든 거니까. 자, 모터 테스터기고요. 배선 패턴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품마다 배선 패턴이 틀려서. 일단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위치는 다 같네. 이게 색상 속성에 맞춰서 끼워 보겠습니다. 끼웠고요. 시원의 떠나리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네. 네, 전선 패턴은 맞고요. 전선 패턴은 맞는데 홀 센서가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럼 다시, 예, 우리 폐 자전거로 돌아와서. 코일은 살아있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예, 이걸 다 까야겠대. 자, 세 개를 다 물렸어요. 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돌려보겠습니다. 어이씨, 어이구, 무거워서 이게 될까요? 코일은 살아있네요. 보이죠? 코일은 살아있습니다. 보이죠? 깜빡이죠? 위쪽이가? 코일은 살아있고요. 홀 센서가 다 죽었습니다. 코일은 멀쩡해요. 아, 이거 홀 센서까지 한 번씩 추출 진행해볼까? 그쵸? 자, 아이쿠, 어이구, 나 죽네. 자, 농담이고요. 안 죽습니다. 이런 일로. 자, 다음. 다시. 이곳에 끼워봅니다. 홀센서를 끼웠습니다. 예, 이 중에 하나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돌려보겠습니다. 예, 홀센서가 안 깜빡이죠? 홀센서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분리를 할게요. 이거 더 검사해봤자. 컨트롤러에서 이미 홀센서가 이상이 있다고 의미가, 그 경고가 떴었는데요. 예, 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뭐, 한 김에 컨트롤러 페이지도 한번 해볼까? 컨트롤러 이상 유무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컨트롤러 파워가 이건가요? 볼트수가 더 높아서 무섭습니다. 빡소리 날까봐. 어, 안 나네? 오, 쫄았네. 아, 얘는 홀 센서가 없으면 미동도 안 하네요. 예, 좀 뭐 스로틀 테스트해서 작동한 그 홀 센서가 없어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에러 3복 코드만 쓰죠? 홀 센서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뒤 자전거의 고장 원인은 파악했고요.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